술 아이스크림. 누가 봐도. 조금만 찍겠습니다. 4일 만에 출근합니다. 당긴 해제되었습니다.
이건 금방 소화가 없어가지고 급히 깠는데 이런 기본템들을 조금 사고요. 이거 이거 진짜 자주 쓰이는데 얘가 다 똑 떨어져가지고 이것들 사고 이것은 사은품입니다. 오늘도 칼이 좀 멀리 있어서 그냥 가위로 뜯을게요. 와, 이거는 메이크인 신상인데 너무 예쁜 파츠들이에요. 약간 뉘앙스 파츠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런 리본들도 있고 여기도 프레임이랑 별개별게 다 들어있어. 이거는 한번 만들어볼게요. 얘는 아트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어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생일 축하해도 있어요. 좋아요랑 요즘 이런 한글이 좋아. 이거 이거 이쁘다. 이거 키스뉴욕 젤 프로랑 같이 만든 건가 봐요. 두들두들? 이거 무슨 그 젤에 있었던 앤가? 어쨌든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 이거는 그 공비서에서 하는 그 홈페이지 있죠? 그 이름 뭐더라? 공비서 스토어인가? 거기서 산 건데 걔네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3만 포인트를 주잖아요. 옛날엔 그거 모아서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재정이 안 맞는지 모아서가 안 되고 한 달에 바로바로 바로 소멸이 되더라고요. 근데 사실 거긴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딱히 살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조금조그만 것들로 3만원 대충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고 있어요. 그래서 수화 그냥 조금 사고 요거 요거트제 제가 제 손 이거 셀프네일 할 때 올렸던 건데 그냥 그것만 한 번 더 샀습니다. 그 정책 좀 별로지 않아요? 물론 걔네들도 먹고 살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요거는 저희가 써야 할 게 있어가지고 미리 좀 뜯었는데 저는 요즘 리본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리본 스티커들을 좀 샀고요. 요거는 채은쌤이 쓰시길래 한번 사봤어요. 그리고 아트 리퀴드 요즘 제가 아트에 좀 많이 쓰길래 이것도 샀고 귀여운 서비스입니다. 추석 연휴 때 산 애들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왔었었나봐요. 아 이거는 필요한 컬러들 산 거구나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오랜만에 참치. 전복회. 오늘은 저 혼자 일하는 날입니다. 네, 선생님들이 어제 많이 청소해 주시고 가셔서 청소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. 내일 재료도 있기는 해요. 스와로브스키 잠깐 옆에다가 두고 이거 금방 올리브영 갔다가 산 건데 요즘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거 하나 샀고요. 일리윤 향이 안 났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샀습니다. 사실 이거 원래 쓰던 거긴 한데 역시 쓰던 게 좋더라고요. 또 여행을 가니까 아 이렇게 추가로 같이 들어있는 로션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샀고요. 그리고 이거 그 누구지? 시무뜸인가? 그분이 만든 건지 광고하는 건지 그 만든 거 같긴 한데 꼬박꼬박이라는 건데
다이어트 쉐이크입니다. 저는 원래 쉐이크 이런 거 잘 안 먹긴 하는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.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자꾸 밥을 걸러가지고 이거라도 먹으려고 샀고요. 그리고 눈썹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고, 뭔가 물놀이를 가면 고무줄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고무줄을 조금 사고, 또 해외를 가는데 섀도우를 여러 개 가져가기가 조금 그래서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를 샀습니다. 컬러는 7호 밀크라떼라는 컬러인데요. 왜 이래? 색깔은 이렇게 생겼어요. 사실 저는 제가 무슨 톤인지 모르지만 일단 쿨톤이라는 건 확실한데 약간 뮤트에 걸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요런 누디한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샀습니다. 또 이건 티슈인데 여행 갈 때 가방에 넣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2+1이어가지고 이렇게 사고, 이거는 아이라이너인데요. 저는 머지 거 펜 이거 안 번져서 좋더라고요. 이거랑 치간 칫솔 이렇게 했더니 6만 얼마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제가 샵에서 쓰려고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짠! 이렇게 생긴, 이름은 행주기는 한데 이제 손 닦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려고 샀습니다. 요즘 한국어가 안 나오네.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두 장에 5,000원 소풍 그 뉴코아 아울렛에서 샀어요. 그리고 사실 오늘 카메라를 킨 메인은 요건데요. 이 친구들이 뭐냐면은 써있는 것처럼 굿즈입니다. 굿즈인데 내가 까볼 수가 없구나. 이 리본을 까야 되는구나. 이거는 제 친구 선물이에요. 친구가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, 그 사람을 그 남자친구를 소개를 해줬거든요.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뭘 줄까 고민을 하다가 굿즈를 가서 이걸 샀습니다. 이거는 내일 친구 줄 건데 내일 주면서 한번 다시 찍어보고, 이거는 이제 사는 김에 갔다가 제 걸 같이 샀어요. 같이 사버렸어. 원래 그러려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보면 바뀌잖아요. 그래서 샀습니다. 요즘 근데 가방 안 산 지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. 루루루루루 이건 뭐지? 귀엽죠? 이거는 제 여행용 미니 가방으로 샀어요. 여행 갈 때 들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, 오, 열자마자 스크래치 보이고, 이거 매장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, 뭐 요 정도쯤이야. 짠! 이렇게 들고 다니진 않을 거고, 얘는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게 두고요. 근데 제 친구 가방은 풀 체인이긴 한데 그 체인은 진짜 가벼워요. 가벼운 체인은 괜찮지. 이렇게. 귀엽다. 까볼게요. 가까이서 해주세요. 까볼게요. 어머, 손잡이를 너무 잘 어울리신다. 토시. 토시카다. 까볼게요. 영롱하다. 첫 굿즈신가요? 네. 어떻게 하면 굿시걸한테. 언니 짜짜짜짜짜짜. 나 진짜 이거에 어떡해. 어머. 얼른 메고 빨리. 로고 저거 스티커 떼주면 안 돼? 이 굿즈 게임 들어. 감사합니다. 이쁘다. 이쁘다. 너무 이쁜데? 이쁜 거 되려고 하고 미소 되려고. 더러워. 더럽다고? 아니 내 손이 더럽다고. 하나도 더럽게 해가지고. 엄청 많이 자랐고요. 스톤도 짱짱하고 떼보겠습니다.
근데 이렇게 끝나. 근데 이렇게 끝나.